자, 워크북 포커스 76 대세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 했는 거 있네? 어, 여기에? 여기 덜 했네. 아, 이거 했나? 아, 이거 했네. 타이핑으로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좀 시켜놓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데스 전번에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데들 그 중에 세 번째 데스입니다. 뭐를 뭐로 만든다? 완벽한 문장을 겉 좀 간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 설명을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얘를 보고 that을 보고 그래서 무슨 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한다. 이 속에 이 말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뭐 어차피 길이 똑같네. 뭐 별로 명사절이란 말은 이 절이 주어동사가 있다란 완벽한 문장이란 말 속에 절이고 이게 명사 it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명사란 얘기고 이끈다는 얘기는 that으로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a good student.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한다? 뭘 생각한대요? 좋은 학생이라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think about him?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him? 됐습니까? 자, What do you think about him? 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물었다고? What do you think about him? 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의견 묻기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의견 묻기입니다. 자, 의견 묻기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면 방금 선생님이 너는 넌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애들이 이릅니다. 이래 놓고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니까 how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봤듯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I think that he is a good student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니 일지라도 여기다 how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의견 묻기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believe that I am wrong. 그들이 뭐한다? 믿는다. 무엇을? 내가 틀렸다고. 됐습니까? 그들은 내가 틀렸다고 뭐 생각하고 있다, 믿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they believe?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believe about me? About you? What do they believe about you? They believe that I am wrong.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믿고 있어. 그 다음에 그녀가 뭐 했다? She said 무엇을? That he would come back soon.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다? 말했다. 무엇을 말했다? 그가 곧 돌아올 거라고.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있죠? 너무 크게 돼 있네. 좀 내려와라 밑으로. She said that he would come back soon은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설명할 때 안 봐도 다 아는 모양이네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얘가 달라졌죠? 왜 달라졌나요? 이렇게 이거는 그녀가 말하던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직접 화법이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곧 돌아올 거야. 그녀가 말할 때는 he will come back soon 이랬겠죠. 근데 얘가 똑같은 표현인 she said that he would come back soon으로 바뀔 때는 왜 will이 would로 바뀌어야 되나요?
시제의 일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will이 뭐로 바뀌고 있다? would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응. She said, I will come back soon. 그녀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말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뭘까요? She said that she would come back soon이 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곧 돌아갈 거야.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hope that I will study abroad. 그저 나는 뭐 한다? 희망한다. 무엇을?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됐습니까?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hope?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시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에 표시를 해라. 그럼 대시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에다가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진. 오케이, okay, I didn't know that he was your brother. 나는 뭐 했다? 몰랐다. 뭘 몰랐어요? 그가 your brother였다는 거. 그렇죠? 오케이. Okay. 예, 안녕하세요. 어, 이런 데다가 형광펜 자꾸 칠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She found out that I failed the exam. She found out that I failed the exam.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녀가 알아냈다. 내가 시험을 망쳤다는 것을. 엄마가 내 시험 망친 거 알아냈다. 뭐 이런 얘기인가면요. Find out 뭐 하다? 알아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다가 자꾸 칠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그렇죠. We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party. 우리가 뭐 한다? 희망한다. 너가 뭐 하기를? 그렇죠. 네가 파티를 즐기기를 희망합니다. 계속해서 승빈. He said that I could fix the TV. 그렇죠. He said that I could fix the TV. 그가 뭐 했다? 말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TV를 고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칠해놓으니까 that 들어갈 위치 찾기도 좋네요. 그쵸? 전부 다 동사의 무슨 어로서? 목적어 자리니까 동사 뒤에 시작되는 부분에 딱 쓰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워드를 불러내겠죠? 왜 불러냈냐? 4번 있죠? 그쵸? He said that I could fix the TV. 이거를 똑같은 표현하면 He said 이러겠죠. 그가 말했다. 너는 TV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는 말했다. 내가 TV를 고칠 수 있다고. 됐습니까? 헷갈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한글로 써볼게요. 한글로 써볼게요. 그는 말했다. 야, 너 TV 고칠 수 있잖아. 라는 말이나 그는 말했다.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는 너 TV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TV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중3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어려워 하더라고. 어? 중3 걸 왜 우리가 벌써 해요? 야, 이 말이나 똑같다는 게 중3이라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미리 좀 연습을 시켜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뎃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이번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진. I hope that you also like that.
오케이. 그러면 얘 이 that은 왜 생략할 수 있고 이 that은 왜 생략할 수 없는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해석도 좀 이따 합시다.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I know she didn't believe it. 네. I 뭐라고? 그러니까 아 잘못 읽었어요. 어. I know that she didn't believe that. 아, 아 헷갈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네. I know that she didn't believe that. 아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I know that she didn't believe tha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고. 오케이, she thought I couldn't make that much money.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 소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빈아, 일본은 뭔 소리 하는 거니? 나는 희망한다. 너가, 너도 그것을 좋아할 거라. 오케이, 너도 저걸 마음에 들어 하길 바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도 저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생략할 수 있고? 겉만도 되시니까 생략할 수 있고 얘도 왜 생략할 수 없어? 그 지시 지시 대명사기 때문이죠. 제일 몇 번째 배운 대시다? 첫 번째 배운 대시죠. 저것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 마음에 들어 하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시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2번을 이렇게 생략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략해야죠.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시다 생략할 수 있고요. 얘는 왜 생략할 수 없다? 두 번째 배운 대시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대시를 보고 정식 명칭은 지시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시 형용사죠. 어떤 편지? 저 편지.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 그녀가 저 편지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시 형용사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hought. 그녀가 뭐 했다? 생각했다. 말이죠. 내가 뭐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여기 뒤에 money가 오는 거 보니까 벌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내가 만들 수 없다. 무엇을? 저렇게도 많은 돈을. 이거 몇 번째 배운 대시냐? 세 번째 배운. 뭐하고 똑같은 거? It's not that cold 할 때. 의미적으로는 very의 의미라고 했죠. 그렇게도 많은 돈. 그녀가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됐습니까? Okay. I couldn't make very much money. 됐습니까? It's not that cold 할 때 그 that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시사, 지시사와 그 다음에 뭐로 사용된 that은 부사로 사용된 that은 생략할 수 없지만 겉 만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런 거 왜 하는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는 데서 좀 이따가 2학년 1학기 때 바로 배운다고 했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관계대명사 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데과 생략할 수 없는 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되겠죠. 1번 승빈.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irl은 뭔 소리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 저게 꼴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난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어. 꼴이 아니라니. 뭐 물론 축구 골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의 사전적 의미는 뭐? 목표라는 뜻입니다.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irl. 난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 뭐 그러니까 뭐 나폴레옹이 산에 군사들 끌고 올라가갖고 이 산이 아는가벼 했는 거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목표가 이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니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 도대체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oal.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민.
She didn't know that Mike was absent는 뭔 소리예요? 그녀는 무엇을? Okay, absent 반대말은 present죠. 그렇죠. 마이크가 결석했던 걸 몰랐다. 그냥 마이크가 absent였던 걸 몰랐다. 그래서 be absent 외우라고 했던 수고 be absent from 뭐뭐를 결석하다 be absent from 그 다음에 뭐뭐에 출석하다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어디에 결석하다 어디에 출석하다 be absent from 결석한 present 출석한 그래서 be present at이 뭐하고 같았더라? attend 그렇죠 attend 그 다음에 be absent from은 skip 또는 miss 빼먹다 skip miss be absent from 참석하다 attend be present 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진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다 그렇죠 깨닫게 될 거다 하면 자연스럽죠 무엇을 그렇죠 집 같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속담이라고 그래 속담 됐습니까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은 없다 집이 제일이다 됐습니까 집이 최고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건 뭐 적당 있어요? 예? 적당 있어요? 뭐가 있냐고? 저랑 적당 있어요? 예.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속담이야 속담. 고생이네요. 그렇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것들. 집이 제일이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막 뭐 캠핑 가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아유 집에 있을 거야 뭐.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거죠. 뭐 지인이 뭐 캠핑 갔다가 뭐 고생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You're fine. 너는 알게 될 거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은 없다라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They said that Kate didn't like that idea.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 그들은 말했다. 케이트의 생각을 별로 좋지 않다는 것. 응? 케이트의 생각이 좋지 않아? 케이트의 생각?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되지? 뭐인 거예요? Kate's idea is not goo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Kate didn't like 해석 못해요? 어? 다시 해석해 보세요. They said Kate didn't like that idea가 뭔 소리예요? 예, 그들이 말했다. 케이트는 저 생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난 그 생각 별론데. 나 그런 아이디어 별론데. 라고 케이트가 생각했다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했다. 예, 그래서 이 뜻은 뭐 하는데? 지시, 형용사. 생략할 수 없죠. 저 생각, 저런 생각이란 뜻이죠. that book 할 때 that이죠. tha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문제가 되게 싱겁습니다 that에 대해서 문제는 싱거운데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 that은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that이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that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that인지 선생님이 알려줬던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네 번째 that까지 배웠어요 겁 만드는 that까지 I like that book 1번, 2번 It's not that cold 3번, 그렇게 춥진 않다 4번, 겁 만드는 that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관계사 that을 배우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으로 익힐 때 여기 얘만 한 포커스였죠 접속사 중에서 무슨 절? 명사절 좀 있다가 나중에 명사절 접속사 하나 더 배운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if라 했죠 unless는 만약 아니라면입니다 그건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명사절은 기껏 해봐야 that하고 if 정도 있습니다 접속사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사절이 필요한 게 뭐밖에 없냐면 뭐뭐라는 것
하는 거하고 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that은 지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라는 if는 2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77부터 시작해서 무슨 절, 부사절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포커스 77과 78이 나오는데 뭐하고 뭐였다? when과 before와 after 그리고 책에는 다루지 않지만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이런 것들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why는 when 할 때 같이 조금 설명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while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while은 어떤 느낌으로 표현한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다.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잠자고 있는 동안 숙제를 하고 있었다. 네가 자는 동안 난 숙제했어. 그래서 네가 자는 동안은 while you slept야 you were sleeping이야. 그렇죠. while you were sleeping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랬죠. 이러한 느낌은 진행형 시제로 표현한다 했죠. sleeping 이상하게 쓰려고 그러네. while you were sleeping 과거 진행형이니까 뭐 이 뒤에다가 난 숙제했다 I did my homework는 단순 시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while은 진행형 시제와 단순 시제를 함께 사용한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보면 얘들 전부 다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고 조금 더 할까? 왜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왜는 몇 개가 된 거다? 두 개가 된 거다. 뭐하고 언제라는 의문 부사의 when과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의 when 됐습니까? 앞으로 남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부사 when이 남았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라는 when이 남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before하고 after는 한꺼번에 얘들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죠. before하고 after는 지금 파트인 어디에도 나오고 접속사 파트에도 나오고 다음 파트인 전치사 파트에도 나온다. 그 말은 before, after 주어 동사도 사용하고 before 어떤 것, after 어떤 것도 가능하다. when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2010년에 in 2010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하죠. 몇 년도에 이런 거 할 때 내 생일날 my birthday 9시에 and 9 얘들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데 내가 9살이었을 때 when I was 9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올 때 언제라는 말 할 때 when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until의 의미는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중요한 내용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 했죠. will이 쓸 일이 그렇죠. 현재 시제가 대신하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주어일 경우에 동사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will 쓰지 않는다 라는 거였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똑같은 문법에 좀 이따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문법이 언제 나옵니까? 만약 라면에 나오죠. 그쵸? 조건절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그때 또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when과 포커스 77인 77 when과 그 다음에 다음 포커스인 78의 before after도 한꺼번에 정리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겠어요? when you need help you can call me. 뭔 소리예요? 그렇죠. 넌 나에게 전화해도 된다. 나를 불러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뭐 콜이 꼭 전화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르다라는 뜻도 있죠. 넌 날 불러도 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call you 하겠죠. when can I call you? 내가 너한테 언제 전화해도 되겠니? when you need help.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한테 전화해도 돼 이런 표현보다는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나한테 전화해도 돼 하면 조금 더 좀 느낌이 살죠. 그런 느낌으로는 여기다 뭘 쓰느냐 when 대신에 whenever you need help 이렇게 하면 when 대신에 뭘 쓰면 whenever를 쓰면 네가 도움이 필요한 언제라도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when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누가 뭐뭐 하는 언제든지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whenever you need help
네가 도움이 필요한 언제든지 상관없이 you can call me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더 잘 전달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그들은 항상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한대죠. 그쵸? When they meet together. 그들이 뭐 할 때? 함께 만날 때. 그들이 만날 때 말이죠. 그들은 만날 때 항상 축구 얘기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they meet toge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do they talk about soccer? 하면 되겠죠. Always는 빼는 게 질문에선 자연스럽겠죠. When do they talk about soccer? 그들은 언제 축구 얘기하는데? 만나면 항상 얘기해.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when they meet together. 그 다음에 When she was 10 years old. 그녀가 몇 살이었을 때? Her family moved to Boston. 그녀의 가족이 보스턴으로 이사 갔다. 됐습니까? Okay. When she was 10 years old. 자, move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move가 무슨 뜻도 있지만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하다?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move를 꼭 움직이고 이동시킨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움직인다 라는 뜻이면 감동시키는 거죠. 그럼 moving movie 한 뭐예요? moving movie. moving movie. interesting movie 하면 뭐예요? 그럼 moving movie는? 감동적인 영화. 어, moving movie를 보고 I am moved. 감동받았다. 됐습니까? 나는 움직였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감동받았다. 그 다음에 when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자리에 표시해라. 그럼 알맞은 자리 놓고 읽으면 되겠죠. 지민? H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주절이 앞에 있어? 종속절이 앞에 있어? 그렇죠. 그가 열심히 일했다 라고 그러니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주절이 앞에 있으니까. 그가 열심히 일했다.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그러면 지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he work hard? 언제 열심히 일했니?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When she is sad, she doesn't eat. 오케이, when she is sad, she doesn't eat.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녀가 슬프면 그녀가 아무 먹지 않았다. 그녀가 슬플 때 아무 먹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석이 어렵니까? 그녀가 슬플 때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does she not eat? When doesn't she eat? 하면 되겠죠. 언제 안 먹니? When she is sad. 그녀가 슬플 때. 그래서 주절이 앞에 있어? 종속절이 앞에 있어? 종속절이 앞에 있고 너무너무 티가 나죠. 뭐가 보고 티가 납니까? 심표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 Turn up the light when you live here. 그렇죠. Turn up the light when you live here. 뭔 소리예요? 그렇죠. 불 꺼라. 네가 여기를 떠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승빈. When I heard the news, I was so happy. When I heard the news, I was so happy. 뭔 소리예요? 그렇죠. 내가 heard the news 했을 때 나는 엄청 행복했어. 그래서 when I heard the new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as you so happy? 선생님, 뭐 was you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Were you? When were you so happy? 언제 행복했니? When I heard the news 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지민. When it rains 있고? 비가 올 때. 그렇죠. When it rains, please don't go out. 비 내릴 때 제발 외출하지 마세요. 오케이, 2번 승빈. 내가 어릴 때 눈을 부어줬다.
When I was in trouble, 내가 트러블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he helped me, 그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when I was in trouble,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he help me? 그렇죠. When did he help you? 그가 너를 언제 도와줬니? When did he help you? He helped me when I was in trouble. 오케이, 계속해서 진. When she has free time, she draws pictures. 그녀가 시간 있을 때, 한가한 시간, free time 있을 때, she draws pictures.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when she has free tim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When does she do pictures? Draw pictures. When does she draw pictures? 언제 그림 그려? When she has free time.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지금 배우고 있지 않나? 아니 대화 파트에서 아 지나갔을 것 같은데 머뭇기 여가 활동 묵기죠. 여가 활동 묵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을 when she has free time 대신에 이걸 전치사로 이거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She draws pictures in her free time. 이것도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운 모양이군요. 됐습니까? 이게 여가 활동 묻고 답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when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1번 승빈. When she saw me, she ran away. 뭔 소리예요? 그녀가 나에게 보여줄 때 그녀는 항상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다고? 내가 그녀에게 보여줄 때 내가 그녀에게 보여줄 때 어. 그녀가 날 봤을 때 그녀는 달아났다 아닌가요? 어? When she saw me, 그녀가 나를 봤을 때 she ran away. 그녀는 토꼈다. 어? 튀었다. 돈 빌린 거 있는지. 뭘 보여줘? 쇼야 쇼? 어? 보여주다가 여기 어디 있어 도대체? Run away가 달아났다. 예. Run away, 달아나다. When she saw me, 그녀가 날 봤을 때 she ran away, 쳤다. 나도 볼 때마다 다니고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2번.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we were so worried. 뭔 소리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accident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고죠, 사고. Traffic accident 하면 교통사고고요.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우리가 그 사고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 we were so worried. 우리가 엄청 걱정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진. When you're sick, you must go to see a doctor. When you are sick, you must go to see a doctor. 뭔 소리예요? 넌 진찰 받으러 가야만 돼. When you're sick. 근데 왜 이걸 자꾸 앞으로 쓸데없이 뭐하러 보래요? 주절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You must go to see a doctor when you're sick 이렇게 해도 되고요. We were so worried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쉼표를 해야 되고요. 얘들은 지금 주절이 먼저 나와있기 때문에 쉼표 없이 We were so worried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우리 엄청 걱정했어. 언제 걱정했는데?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우리가 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을 때 You must go to see a doctor. 너는 의사에게 진찰 받으러 가야만 돼. When you're sick. 네가 아플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fore, After는 아까 다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뭐뭐 하기 전에 관람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1번 진
오케이, 뭔 소리예요? 네가 정말 먹기 전에 넌 손 씻어야만 돼. 오케이, 그래서 넌 손 씻어야만 돼. Before you eat something. 네가 뭔가 먹기 전에.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민. 오케이, 얘를 read라고 읽으면 안 되죠. 네, 왜요? 그렇죠, 여기 went가 있으니까. After I read a book, I went to bed.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When did you go to bed? When did you go to bed? 언제 자러 갔어? After I read a book. 내가 책을 읽은 후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3번. Before I go to school, I had breakfast. 뭔 소리예요? 학교 가기 전에 나는 아침을 먹었다. Before I go to school, I had breakfast. 먹었다는 아니고 먹는다. 학교 가기 전에 나는 아침 먹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 you have breakfast? 아침 언제 먹어? Before I go to school. 학교 가기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질문사항 있나요? 네, 질문사항 없죠? 다음 문장에 미추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came home before he left. 뭔 소리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집에. 승빈? 뭐라고?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집에 왔다. 그러면 I하고 he는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어요. 만났겠죠. He left 하기 전에 집에 왔으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진. I will call you. 예? I will call you after I finish my homework.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왜 굳이 꼭 여기부터 해석할까요? I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After I finish my homework. 내가 나의 숙제를 끝낸 후에. 그래, 숙제 끝냈어? 안 끝냈어? 지금? 안 끝냈어.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았고, 숙제를 끝날 것은 미래일이지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니까? When will you call me? 할 거니까 when에 대한 대답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현재 시제로 충분히 미래 시제를 다 표현할 수가 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하고.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써라. 그럼 위에 문장 읽고 해석하고 밑에 문장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승빈 We took a walk before we took a shower. 뭔 소리고? 오케이, 우리가 산책하기 전에 우리는 샤워를 했다. 그러면 같은 말은? We took a shower after we took a walk. 오케이, 그러면 얘 해석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샤워를 하고 산책을 했다. 그럼 뭐부터 했단 얘기야? 샤워 먼저. 샤워 먼저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어? 자,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어? 자, 위에 문장도 그렇고 밑에 문장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절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절부터 그냥 해석을 하세요. 해석이 자신이 없으면. 네. We took a walk. 뭐 했다? 산책했다. Before we took a shower. 샤워하기 전에. 그럼 뭐부터 한 거야? 산책부터 하고 산책하고 나서 땀나가지고 샤워했는 모양이죠. 어? 우리 산책했어요. 샤워하기 전에. 그러면 we took a shower. 우리 뭐 했다? 샤워했다. After we took a walk.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완전 반대가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왜 끊어읽기라 해서 왜 끊어읽기? 끊어읽기 뭐 그냥 장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이거 샤워한다는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샤워하기 전에 산책했다야. 샤워하기 전에 산책부터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진 before. Before he came home, he finished the work.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 해석은? 그가 집에
해. 그래서 뭐부터 했단 얘기야? 집에 오는 행동과 집에 오는 걸 했는데 뭐가 먼저고? 일 끝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집에 왔단 얘기죠. 그럼 같은 표현은? 그래서 해석은? 그렇죠. 일 끝낸 후에 집에 왔다. 일 다 하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도 일할 필요? 오케이. 부럽다. 난 맨날 집에 일 들고 가는데. 예. 자, 계속해서 시민. 브레스. I opened the box after I took a deep breath. 뭔 소리고? 나는 그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I opened the box 했다! After I took a deep breath. 내가 심호흡을 한 후에. 됐습니까? 나는 저 상자를 열었습니다. 뭐 한 다음에? 심호흡을 한 다음에. 그럼 심호흡이 먼저야? 상자 연 게 먼저야? 그렇죠. 한 다음에 열어봤단 말이죠. 그쵸? 아무래도 뭐 택배님께서 오셨는 모양이죠. 아 내가 저 살려고 했던 거 왔어 이래서 두근두근 하면서 열었다는 얘기죠. I took a deep breath. 내가 뭐 했다? 심호흡 했다. 뭐 하기 전에? 그렇죠. Before I opened the box. 상자 열기 전에 심호흡 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누 얘기하는데 before하고 after는 자칫 잘못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네요. 해석을 하면 끊을게 하고 접속사 없어. 그러면 왜 접속사가 여기에 왜 끊겠어? 이거 그냥 해석하라고. 위에 없다 생각하고 왜 자꾸 얘한테 영향을 왜 받아? 이걸 가지고 왜 선택하기 전에라고 해석합니까? 선택했다 여기 뜯고 봐. 여기서 끊었어. 왜 끊었겠어? 쌤 흥분했다. 휴가 온 것 같아. 아 예. 아씨 콘택트 렌즈를 할까? 아 짜증나 이놈의 숙기. 맞습니까? 오케이 항상 이제 안경 낀 것 같고 누가 또 아, 안경 벗으면 또 애들이 또 웃습니다. 하하하 선생님 웃기게 생겼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전부 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하나씩 살펴보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하나씩 살펴보면 When did you take a walk죠. 언제 산책했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take a shower. 언제 산책했니? 언제 샤워했니? 언제 샤워했어? 산책한 다음에. 그렇죠. 언제 샤워했어? 산책한 후에. 됐습니까? 난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래서 승빈 Review this book before you take your exam. 뭔 소리야? 그냥 대충 리뷰해라. 무엇을 리뷰해라? 이 책을 리뷰해라. Before you take your exam. 이게 애프터입니까? 환장하겠다 진짜. 어? Review this book 해라. Before you take your exam. 네가 시험 치기 전에. 그럼 리뷰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복습하다겠죠. 다시 본다는 얘기니까 복습이죠. 복습. 이 책 복습하세요. Before you take your exam. 시험 치기 전에. 그럼 똑같은 문장, 똑같은 내용을 after를 쓰면 어떻게 된다? Take your exam after you review this book. 됐습니까? 시험 쳐라. After you review this book. 네가 이 책을 복습한 다음에. 됐습니까? 리뷰 앞에 그때는 you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fter you review this book, take your exa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fter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지인. I brush my teeth after I have lunch. 또는 after I have lunch, I brush my teeth. 그래서 뭔 소리예요? 이를 닦았다.
그렇죠. 닦았다는 아니고 닦는다. 나 이 닦는다. 점심 식사 후에 I brush my teeth. 난 양치질 한다. After I have lunch. After I have. 내가 먹은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절대로 접속사가 거꾸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알겠습니까? 다음 쪽으로 전치사도 그렇고 전부 다 영어는 미리 무슨 말을 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능이 먼저 나옵니다. 기능이. 우리는 기능이 끝에 가요. 먹는다 하고 먹을 때는 뭐가 달라졌어? 기능이 달라졌죠. 먹는다는 주어와 서술어고요. 먹을 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는 끝에 보냅니다. 하지만 영어는 아, 지금부터 이 뒤에 무슨 역할 시킬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는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니,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f하고 because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파트는 요렇게 나눠서 생각하자 포커스 80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if하고 because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if의 뜻이 뭐 좀 있다가 인지 아닌지도 배우게 되겠지만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이걸 보고 명칭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명칭은 뭐의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외출하지 않을 조건이 뭐다? 비가 내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비가 내린다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책에 없는 거 하나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unless에 대한 얘기였죠. unless는 무슨 뜻이다?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이었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if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고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unless가 말합니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unles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어쩌고 저쩌고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I will not go there if you don't go there. I will not go there. 뭐 대여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네. 얘는 빼도 되겠다. I will not go there if you don't go. 뭔 소리예요? 만약 네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면 야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unless로 되죠. 그러면 do는 go하고 합쳐지면 do하고 go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요? go가 튀어나오죠. 뭐가 튀어나오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unless you go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unless you go를 해석할 때 조심해라. 아무리 둘러봐도 not이 없습니다만 네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풀러가면 선생님 이 얘기는 안 합니까? 라는 얘기 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삑삑삑삑삑삑삑 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네가 가지 않을 것이라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렇죠? 난 거기 가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가지 않을 거라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라면에도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러면 얘만 빼면 안 되겠네. 얘는 얘만 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여기서 뭐가 이제 나와 주셔야죠. 뭐가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don't가 만들어지겠죠. If you will not go가 아니고 don't go 이렇게 해야 되겠죠. Don't go. Don't go. 됐습니까? 뭐?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if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ca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것이 뭐냐? 뭐하고 뭐의 차이점? because와
because 아, 아, 그 얘기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because of의 차이점 그 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because하고 because of는 뭐가 다르다. because 뒤에는 뭐가 오고 주어와 동사 누가다가 오고 because of 어떤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거 because를 because가 들어있는 문장을 so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뭐 I don't go, I didn't go 대학 가? 아이 didn't go there before you didn't go. 나는 거기 가지 않았다. 네가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so를 쓰면 didn't go, you didn't go, so I didn't go. 그렇죠. 어우,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You didn't go there. So I didn't go. 이러면 되겠죠. 네가 거기 안 갔잖아. 그래서 나도 안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좀 이따가 이제 얘를 이제 모르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직 제 시간 이것밖에 안 지났어요? 어, 왜? 전화해서 좀 뭐라 3시간 그래? 3시간에 앉아있는 것 같아? 진짜? 어, 왜 그러지? 선생님이 너무 막 힘들게 하나 보다, 그치? 제가 막 4시간 하고 있어. 너무 배운 게 많아서 그런가?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가? 이게 안마 의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 막 자면서, 코 막 골면서. 자, 그래서 1번. 이제 누가 이거 해석시키라 그럴까봐 내가 나만 아니면 좋겠다 막 이러고 두근두근 알겠지 알텐데 폴라이트 알텐데 그치 제가 할게요. 어? 그래 오케이. 그래서 I 아니 예, 빨리 해. 네. I I like him because he is polite. I like him because he is polite. 뭔 소리예요? 폴라이트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폴라이트의 뜻은 예의바른. 그렇죠, 공손한, 예의바른. 자, 폴라이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냐면 조동사 파트 할 때. 그렇죠. Can you help me보다는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런 것이 훨씬 더 폴라이트한 표현이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o you like him? 왜 걔 좋아해? Because he's polite. 됐습니까? 그래서 polite의 반대말은 polite의 반대말은 R로 시작하는 거 rude M으로 시작하는 mean 그 다음에 polite 앞에 뭘 붙인? impolite 오 그렇지 impolite 알고 있네요 possible, impossible 아시죠? 네. 그렇죠. 가능한, 불가능한. 그래서 I, UN이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들도 있지만 IM이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rude. He's impolite.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2번 승빈. If you want to buy a car, you must save money. 오케이, okay. 뭔 소리예요? If you want to buy a car, you 만약, must save money. 만약 너가 차 사고 싶다면 너는 돈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너 저금해야만 돼, 절약해야만 돼. If you want to buy a car, you must save car. You must save money. 그래서 조건절이 조건절, 조건절. 어, 참 미리 예방접종 하나 할게요. 여러분 좀 이따가 예방접종 되게 싫어하네요. 아픕니까? 많이 그냥 들어두세요 예방접종이라는 건. 그럼 선생님 이거 전에 엄마한테 얘기했던 건데 제가 질문을 하면 약간 충격 요법은 좀 필요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나 좀 들은 것 같은데 막.
그걸 의도한 거야, 선생님 일부러.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을 쓸 건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겁니다. 자, if you are hungry, you can eat this. If I were you, I wouldn't eat that. 다 공통점은 다 뭐가 사용되고 있다? If가 사용되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그렇죠. 만약 내가 배고프면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얘는 보니까 생긴 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저거 안 먹을 텐데 라는 뜻이야. 내가 너라면 저거 안 먹을 텐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조건절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고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법. 가정법. 가정. 가정. 가정하는 거. 지금 봄이라면 이런 거. 가정법. 가정하는 거. 가정해봅시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 한번 우리 가정해봅시다.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가정해봅시다. 처음 들어봐요, 가정이란 말? 상상해봅시다. 아, 상상해봅시다. 아, 상상법이라 그럴까, 그러면? 좋다. 뭐, 그것도 괜찮네요. 됐습니까? 너라면 안 먹을 텐데. 됐습니까? 자, 내가 너 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해보는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뭐, 들어주세요. 그래서 조건절만 있는 게 아니고, if로 쓸 수 있는 게, 조건절만 있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란 말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 올 확률 20%라도, 비 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새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됐습니까? 가능성 없는 걸 얘기할 땐 조건절이 아니고요. 가정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샘은 좋겠다고 하는 왜? 샘은 좋겠다. 아무 데나 똥 싸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날아다닐 수 있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선생님은 막 확 깨버리고 있어. 동심파괴. 오케이. 계속해서. She couldn't buy the necklace because she was poor. 그래서 그녀는 옷걸이 살 수 없다. 없었다. 없었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또 뭐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다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she was poor 앞에 because가 있으니까 얘 뜻이 바뀌고 얘가 종속절 되는 겁니다. 뜻이 바뀌는 거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걸로 바뀌는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녀가 가난했다는데 얘가 붙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되니까 얘가 그래서 종속절이라고요. 이 부분은 뜻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고 한다고요. Because she was poor, she couldn't buy the necklace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요. So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면 she was poor, so she couldn't buy the necklac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보기에서 골라서 완성시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민 I Because it is expensive. 뭔 소리고? 오케이. 이거 무슨 시제인데? 이거 will not의 줄임말인데요. 그럼 사지 못했답니까? 사지 않을 것이다죠. 나는 저 자전거 사지 않을 거야.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안 살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I stayed home all day because it was cold. 그렇죠. 뭔 소리고? 나는 집에 하루 종일 있었다. 왜냐하면 추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t was co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stay home all day?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 저 집에 이제 뭐, I stayed home all day because it was cold 하면 집에서 귤값 먹어서 집에서 무슨 말 하겠어? There is no place like home.
home 이렇게 좀 끝까지 다 말해야 나오냐. 됐습니까? 오케이, 집이 제일이지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민이 할 차례네. 아, 지인이네, 미안. If we stay, I study hard, you will get a good grade. 그렇죠.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a good grade는 뭔 소리고?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는 조건이라면 will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가지고 하나 응용해서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이 표현을 if you studied hard, you would get a good grade 는 뭔 소릴까? 이게 딱 생긴 게 가정법 과거처럼 생겼잖아, 그치? 가정법 과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한다 했어,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랬어. 그럼 이거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공부를 진짜 안 하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진짜 막 덜 아무리 무슨 수업 써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해석이 어떻게 되냐? 만약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을 텐데 점점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뭐 이제 동생이나 그렇죠? 공부 더럽게 안 한 친구한테 If you studied hard, you would get a good grade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너 절대 안 할 것 같아. 공부할 가능성 0% 막 이러면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받을 거야. 됐습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이거 안 좋은 표현이죠.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승빈. If it doesn't rain, I will play tennis.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테니스를 할 거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tomorrow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럼 tomorrow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뭘로 바뀐다? Will not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If it will not rain tomorrow, I will play tennis. 그것도 적고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르장머리 없네. 보르장머리 없이 너 지금 뭐지 말라 그랬어. 현재 시제가 대시한다 분명히 그랬어. 됐습니까? 이걸 뭐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만약라면 윌 넣지 않는다, 현재가 대신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그녀가 오늘 온다면 우리는 파티를 열 것이다. 그녀가 왔어 안 왔어? 알았어요. 맞죠? 오른 시점 언제? 현재, 과거, 미래, 네. 미래죠. 그렇지만 여긴 어떻게 표현한다? If she comes today. 됐습니다. We will have a party. 그렇죠. If she comes today.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If she will come.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중학생들이 참 많이들 틀리시더라. 됐습니까? 해석이 잘 돼. 그렇죠. If she will come today. 해석이 잘 돼. 그녀가 오늘 올 거라면 우리는 파티를 열 거야.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너무 잘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만약이라고 딱 하는 순간 그걸 아 혹시 선생님이 옥장판 이거 팔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사기 그거 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가 늦었기 때문에 우린 그 없이 갔대요. 그래서 we went without him because he was late. 됐습니까? He was late. 자, 그리고 이제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실 분데 as하고 since가 있습니다. as하고 since도 because와 같은 as가 뜻이 많습니다. since도 뜻이 많아요. 그래서 since he was late, as he was late, because he was late. 됐습니까? 얘들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쓸 수 있는 애들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if나 because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라는 얘기는 말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지인이 하면 되겠네. 유튜브 회장님 because I'm retired.
그렇죠. I went to bed early because I was tired. 나는 뭐 했다? 왜? 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 이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go to bed earl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승빈. If you like him, you should tell him. 뭔 소리예요? 만약 너가 그를 좋아한다면 너는 그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렇죠. 만약 네가 if you like him 한다면 you should tell him 해야만 한다. 그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혼자 저 뭐 하지 마라? 짝사랑. 그렇죠. 짝사랑 하지 말란 얘기죠. 끙끙 앓지 말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짝사랑할 사람이 없다. 안 됐네요. 학교엔 절대 없어. 학교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멸종 상태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안 됐습니다. 아, 자꾸 이상한 애랑 엮어요. 누가 내가 엮은 적도 없는데. 오케이. 정민이 언제 그랬으니? 어? 아니야. 아,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파트 잘 넘어가시죠. 아, 진짜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 언제 와요? 아직,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보자.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이고 수요일날. 월요일날 안 된다. 수요일. 아, 형은 안 된다. 수요일은? 돼요. 수요일은 근데 7시에 해야 돼. 전 다 돼요. 5시에 되는 건 목요일밖에 없어. 그냥 수요일날 와요. 수요일날 올게요. 수요일 7시? 뭘로 와? 5시가 다 났잖아. 내가 안 된다고 하잖아. 아, 잠깐만. 걔가 목요일날 시험이라고 그랬나? 어디서? 헷갈리네. 아, 근데 목요일이랑 이틀 연속으로 하는 건 좀... 근데 말하기 시험 쳤어? 응, 했어. 아, 골치 아프네. 나 다 보고 있어, 나 이제.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친구 보강을 한번 해보고 토요일 날 뭐 보강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굳이 안 옮겨도 그대로 해도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일단 토요일 날 보강을 해봐야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올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전시사 파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꼼짝도 안 하고 있냐? 왜 아직도 6시 10분이야? 많이 군 거 아니야? 아니 안 간다. 아니 원래 워크업 끝나면 6시잖아. 아, 안 간다. 자,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뭐 접속사 파트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when, where, how, why를 만드는 어떤 부분을 아까 우리가 접속사 파트에서 뭐 뒷부분부터냐 하면 when 뒷부분부터 지금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when 뒷부분부터 when 다음에 뭐 배웠고 before랑 after 배웠고 그 다음에 because랑 if를 배웠죠. 얘들 전부 다 무슨 절이었어? 부사절이었죠. 전치사가 전치사는 절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는데 구라고 부르는데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나 더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부사구나 형용사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렇다면 전치사가 전치사구가 부사구나 형용사구가 된다면 절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절하고 무슨 절만 배웠는데 명사절하고 부사절만 배웠는데 무슨 절도 있겠네요. 형용사절도 있겠네요. 어, 있어요. 그게 바로 얘기했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파트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파트 됐습니까? 네, 형용사절은 그때 배울 거고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하고 현재 완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좀 묵직한 문법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망치면 어떻게 돼요? 망치면 못이지 뭐. 됐습니까? 재미없다. 내가 안 해서 뭔 말이야. 망치, 못. 됐습니까? 잼 버터지 뭐 잼 앤 버터 말하는 거 맞습니까? 뭐 실과 바늘 뭐 이런 거 실과 바늘이라고 잼과 버터 근데 왜 잼이랑 버터야? 그러게 잼하고 빠게야 되나? 알겠습니다. 대충 넘어갑시다. 대충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시간 여기도 전치사에서는 뭔 얘기가 있냐? 시간의 전치사가 있고 장소의 전치사, 그다음에 방향, 수단, 도구의 전치사가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add on in에 대한 얘기했어요. 여기는 뭐 순서는 add in on으로 했는데 선생님은 add on in으로 했어요. 그래서 at은 무슨 time, clock time이라고 했고요. on은 무슨 time, calendar time, 달력 시간. 그다음에 뭐부터 in이다. 월 이름부터 몇 월 달에부터 할 때 in January, in December, in November부터 in 쓴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몇 년도에 할 때도 in 2020, 2020년에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네. 언제 됐습니까? The first show starts. 첫 번째 쇼가 시작됩니다. 언제? At 11 A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At 11 AM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Does the first show start? When does the first show start? It starts at 11 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 파트에 나왔던 before와 after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얘들은 접속사 파트 할 때도 전치사로도 쓰인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hard. 언제? Before the test. 시험 치기 전에. Before the test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will you study hard? 언제 열심히 공부할 건데? Before the test. 됐습니까? I will study hard after the test. 할 일은 없겠죠. 됐습니까? I will play hard after the test 하겠죠. 열심히 놀겠죠. 시험 끝나고 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 for 숫자 시간 단위 나오고 있죠? 네. 3일 동안? Three days.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자, 하루 동안 for a day.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됐습니까? The day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For a day 할 때 al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or what day? 됐습니까? 하루 동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for a day하고 during the day도 잘못 해석하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동안 할 때 쓰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쓰는 게 각자 다르다라는 거. 그냥 하고 해놓지 편하게 진짜 여전하고 살까? 오케이. 가고 돌아갔어 미국. 그래서 그렇죠. 네가 대통령 돼서 바꾸시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대답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3일 동안. 얼마나 오래? 그날 동안. How long? 그래서 N usually works on. 나 N의 습관이니까 무슨 시제? 팩트죠. 걷는다. How long? For 30 minutes. 뭐마다? A day. A day마다. 여기에 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 Per. 됐습니까? 매일마다 30분씩 보통 걷는다. 그래서 usually는 귀찮으니까 빼고 for 30 minutes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How long does N work a day? How long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거밖에 안 지났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얼마나 오래 걷니? How long does she walk a day? 하루에 몇 분씩 걷니? 자, 구체적으로 몇 분씩 걷는지 묻고 싶다면 for how many minutes라고 묻습니다. For how many minutes? 됐습니까? 몇 분 동안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다면 뭐라고요? For how many minutes? for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How many minutes does she walk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Yes. 됐습니까? How many minutes does Anne walk a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뭐 또 이 책도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뭐 at 다음에 비교적 좁은 장소 했고 in 다음에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 했는데요. 뭐 제가 문법책으로 공부하던 제 중학교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자, 그래서 at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학교에서 at school. 그 다음에 in은
넓은 장소라 했는데 in은 보통 이제 물론 뭐 구미에서 in 구미, 뭐 도량동에서 in 도량동. 그리고 in을 쓰는 또 다른 경우는 뭐 어떤 장소? 그런 장소. 이런 장소. 그런 장소 뭐예요? 네. 3P? 3D?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공간 속에 바닥, 벽, 천정에 있는 공간 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상자 안에 그 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back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럴 때 뭘 쓴다? in을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성분이 서 계시는 중이다. A lady is standing where? In the hall. 됐습니까? 복도에 서 있다. 네, 복도는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정도 있죠. 그래서 in the hall이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학교에서 학교 바닥 있고 벽 있고 천정 있는데요? 알았어. 그 건물에서 in the building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At school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얘를 붙여서 구미에서 예? 뭐 얘를 붙여서 그냥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구미에서 인구미 됐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n하고 over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on의 뜻을 뭐뭐 위에 라고 하니까 한 가지 한국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있을 때만 쓴다?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만 on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어도 on이고요. 왜요? 이렇게 있어도 on이야. 바닥이지. 응? 아래 있잖아. 이거 위에 천정에 달라붙어 있는 거 전부 다 on이야. on. 응? 이게 전부 다 on이란 말이야. 이거 벽에 붙어있는 것도 다 o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on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표면에 붙어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벽에, 그 벽에 on the wall 한단 말이야. on the wall. 천정에 on the ceiling 한단 말이야. on the ceiling. 천정에. 됐습니까? 벽에 on the wall 이런 것들. 그래서 on의 의미를 제발 이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표면에 붙어서 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됐습니까? on은 표면에 붙어있는 어떤 surface에 contact 되어 있는 상태다. 됐습니까? 어떤 surface에 contacting 하고 있는 상태다. 됐습니까? 오케이. 눈에 붙이는 렌즈를 뭐라 그래요? 컨택트 렌즈. 그렇죠. 컨택트 뭐 하다? 접촉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예? 그다음 over는 어떤 의미냐? over는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 over. 됐습니까? over는 뭐 이런 느낌. over 말고도 over만 하나? over랑 비슷한 게 over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above가 있어. above. above. 뭐 위에 across고요. 언더선. 근데 over는 뭔가 약간 이제 뭐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랄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느낌? 산 넘어 뭐 over the mountain 뭐 이런 거. climb over. 뭐 도둑들이 이렇게 climb over 하는 거, 담치기 하는 거. 여기 월담, 그렇지. climb over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 위에라고 얘기하는 거 over인데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잔 밑이 등잔 밑이 없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over입니다. 붙어서 있는 건 말고요. 떨어져서 위쪽에 있는 걸 보고 over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on the ceiling 이라니까? 응? 천정에 붙어 있잖아. 네. 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저게 over me라 하면 되겠죠. over me. 내 위에 있다. over me고 on the ceiling이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over는 그 위에도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이상. 뭐 over 100 하면 100 이상. There are two cats on the table. 탁자 위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under, under.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under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on the ceiling이 붙어 있기 때문에 under the ceiling이 아니고요. under the 천장이 아니고요. on the 천장이야. 됐습니까? on the 벽이고요. 됐습니까? 자, under는 뭔가 떨어져서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뭐 under the desk, 뭐 책상 밑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der랑 비슷한 건 뭐가 있냐면 below가 있습니다. below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다. b-e-l-o-w below 뭐뭐 이하 뭐뭐 아래. 오케이. 그럼 under 10 years old 하면 뭔 뜻이야? 10살.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10세 이하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near. near 하면 뭐뭐 근처에 라는 뜻이죠. 뭐뭐 근처에. near. 그 다음 near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뭐가 있다? around가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지인이가 얘기했던 거 그거 쓰고 싶으면 close to. 그렇지. 왜 얘를 써야 되냐면 close가 형용사기 때문이야. 형용사 가까운이란 뜻이기 때문이야. close to, close to, close to me, near me. 됐습니까? don't go near the big dog. 큰 개 근처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n front of 가 나오고 있죠.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라는 뜻이죠. in front of me, 내 앞에. 같은 말은 before. 그러니까 before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전에란 뜻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앞에란 뜻도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In front of me, before me, 내 앞에. 됐습니까? 자, 그럼 next to는 뭐뭐 옆에 이 말이죠. 같은 말은 by. by. 그렇죠, besi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 주의해야 될 건 besides는 무슨 뜻이다?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beside는 뭐뭐 옆에. beside me, by me, next to me, 내 옆에. James is sitting before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James가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서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오네. In front of는 그러면 반대말 해야 되겠네. In front of의 반대말은 그렇죠. behind죠. 그럼 behind의 같은 말은? after겠죠. 됐습니까? after는 시간적으로 후에, 뒤에 라는 뜻도 있지. 공간적으로 뒤에 라는 의미도 있다. 근데 이제 공간적으로 뒤에란 뜻인데 after는 조금 어색해 할 수도 있고 behind를 훨씬 많이 쓰고 마찬가지 뭐뭐 앞에란 뜻으로 before보다는 공간적으로 앞에란 할 때는 in front of를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나오면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둘 사이에 라는 뜻이죠. A와 B 둘 사이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뭐뭐 동안이 조심해서 써야 되죠. 뭐 이런 뜻일 때는 for 써야 되고 이런 뜻일 때는 during 써야 되고 이런 뜻일 때는 접속사로서는 while 썼어야 됐었죠. 그러면 뭐뭐 사이에 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할까요? 이거는 비교 뭐가 있냐면 among 있습니다. among. among. among도 사전적 의미는 사이에입니다. 사이에. 근데 뭐 사이에? 셋 이상 사이에. 어. Among the trees. 뭐 그 나무들 사이에.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between은 둘 사이에고요. 그 다음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ross from, 뭐뭐의 맞은편에 라는 뜻입니다. across from, 뭐뭐의 맞은편에. 뭐 이거 across from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where is the hospital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어요. where is the hospital 뭐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it is across from the bookstore 됐습니까? 서점 맞은편에 있어. 됐습니까? Okay, I was running between Emily and Brian. 나는 뛰고 있었는데 에밀리하고 브라이언 사이에서 뛰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om은 뭐뭐로부터 그거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to는 뭐뭐로이니까 이거를 합쳐서 from A to B 한번 볼까? B. 그렇죠. A부터 B까지죠. from 구미 to 서울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잘 알죠? 뭐 잘 아는 거 to school 됐습니까? 근데 to보다 조금 더 비슷한 말 to하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toward가 있죠. toward 뭐뭐로 어디 어디를 향하여 to the moon 달로 toward the moon 달로 to toward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가 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선생님이 리브 서울은 무슨 뜻이고 리브 포 서울은 무슨 뜻이에요? 리브 서울은 무슨 뜻이에요? 서울을 떠나는 거죠. 서울을 떠나는 거. 리브 포 서울은 떠난다.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서울에 있다가 딴 데로 가는 얘기고 이거는 다른 데 있다가 서울로 떠난다. 됐습니까? 얘는 서울을 떠나다고요. 얘는 서울로 떠난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어떤 글을 읽고 나서 내용 파악할 때 뭐 서울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건지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은 했을 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자신 있어요? 안 틀릴 자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는 옛날에 우리가 다뤘죠. 뭐 차로 by car 이런 거 했었죠? 네. 버스로 by bus 근데 by bus하고 같은 게 뭐라 했더라? On. 그렇죠. on the bus라 했죠. 그럼 by car하고 같은 건? in the car. 기차로 by train. by train하고 같은 건? Train. on the train. 됐습니까? 좀 가만 볼까? 좀 덩치가 큰 거는 온인가 봐. 됐습니까? 가만 배위에 on the boat 아니에요? 그쵸. on a boat. on the boat. 됐습니까? by boat. 그 다음에 걸어서는 뭐였더라? on foot.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ith은 with의 세 가지 뜻 뭐하고 뭐 을 가진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뭐 할까? 애기 It with the chopsticks 뭔 소리야? It with the chopsticks 젓가락 이용해서 먹으세요. 그렇죠. 그거를 먹어라. 뭐뭐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뭐 the girl with 뭐 이상하게 쓰고 있냐? 뭐 맨날 하던 그거 했죠. the girl with 뭐 할까 이번에 the girl with the girl with 어? 아니요.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좋습니까? 이거 목소리야.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빨간 머리를 한 소녀는 내 시스터다. 뭐뭐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뭐뭐를 가진. 그 다음에 I went there with mom. 엄마와 함께도 거기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의 세 가지 의미. 오케이. 그래서 it takes 4 hours. tak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이렇게 뒤에 시간이나 돈 같은 게 오면 그렇죠. 걸린다. 됐습니까? From Rome to Milan. 어디서 어디까지? 로마에서 밀라노까지 by train. 뭐로? 기차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does it take from Rome to Milan by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oes it take 4 hours from Rome to Milan? Rome to Milan. 됐습니까? From Rome to Milan. How does it take 4 hours from Rome to Milan?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밀란까지 4시간이 걸리나요? 됐습니까? By train, 기차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전치사 at, in, at, on, in 했는데 저는 at, in, on이네요. 저는 뭐 계속해서 at, on, in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t 9시에 at 9 o'clock 됐습니까? At 9. 그렇죠. 내 생일날 birthday. 나 뭐부터 in? in 캘린더. 그렇죠. in 캘린더 아니죠. on 캘린더고요. 몇 월 달부터 in 쓴다. 됐습니까? 월 이름부터 그 이상 되는 건 다 in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5:30 뭐 5시 30분에 밤에 at night 그 당시에 at that time 한 단어로 네. 어이구 잘하네요. 그렇죠? 왜 아무도 말 안 해? 어, 틀렸어요. 그렇죠. 이제 지 쓰는 거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아, 일단 다 하고 나서. 10월에, 아, 이거부터 할까요? 오케이. 6월 11일 날, on June 11th. 금요일 날, on Friday. 크리스마스 날, on Christmas Day. 내 생일 날, on my birthday. 됐습니까? 10월에, in October. 2018년에, in 2018 하든지, 2018 하든지, 2018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2018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2018 해도 돼요. 됐습니까? 2018 또는 2018. 원래 연도는 1998 이렇게 읽었어요. 19, 18 이렇게 읽었어요. 원래. 근데 200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1998 이렇게 읽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2000년대부터는 뭐 2000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 뭐 이렇게 연도가 될 때 이때부터는 2110 이렇게 읽겠죠. 2110년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까? 죽죠. 뭐지? 1110년? 응. 에헤이 사람 이렇게 해도 어? 혹시 모르잖아. 내가 빠른 나이에 뒤질 수도 있잖아. 아씨 뭐래. 아니 젊은이들 왜 이래. 뭐 어때? 어 돈 잘 벌고 그때 가서 살면 되지 뭐. 당연하지. 그 다음에 in summer 여름에고요. 보통 in the summer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자 얘가 왜 여기 나와 있어? 얘는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통째로 외워야 될 게 있죠?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오전에 in the morning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In the morning. 이제 in the morning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한 7시부터 뭐한뭐 뭐 11시 뭐 이때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됐어. 그러면 at noon부터 해야죠. at noon. 정오에 난 12시에 라 뜻이죠. at noon. 12시에 눈이 지났으니까 in the
In the afternoon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noon 후부터 할까? noon 후에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후에라는 뜻이죠. 뭐 한 2시부터 한 뭐 아니 뭐야 뭐야 뭐 12시 1분부터 12시 1분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아니면 12시 1초부터 그 다음에 한 몇 시쯤 뭐 애프터눈입니까? 한 뭐 한 3시? 3시 4시 뭐 이 정도 느낌? 됐습니까? 인디 애프터눈 그 다음은 오후 아 저녁 때 인디 이브닝 됐습니까? 인디 이브닝 뭐 한 4시 5시 8시까지 예 그까지가 4, 5, 6시? 6시 정도까지 뭐 사람마다 달라요 뭐 조금씩 느낌의 차이니까 인디 애프터눈 그다가 이제 그 다음은 잘 알네요 at night 그렇습니까? 네, 뭐 한 8시, 9시, 10시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가 됐어 밤 12시는 안 할 거예요 이거 at noon 했으니까 at noon으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 후 at midnight 아이고 at midnight 자정에 at noon 정오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at dawn at dawn 됐습니까? 돈 달래 돈 at dawn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렇죠 this morning 됐습니까? 네 오늘 밤에 this night at night 오늘 밤에 tonight This night 써도 되는데요. Tonight 훨씬 더 많이 쓰죠. 야, 왜 울어? Tonight, this night. 배웠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오후에도 응용할 수 있겠죠. This afternoon, this evening, tonight. 앞에 to 있는 거는 tonight밖에 없어요. Today도 있잖아. 꼭 오늘 아침은 today 아니에요. 응? This morning. Today도 그냥 오늘이잖아, 오늘. 아. 어? 오늘 today 오늘 밤 tonight 됐습니까? 요런 표현들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시간 그래서 when 됐습니까? 그 외에 다른 표현 나오네요 저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를 얘기하고 있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next morning 내일 아침에 last night last morning은 잘 좀 이상한데 어, yesterday morning last night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뭘 쓰지 않는다 in이나 on이나 at을 안 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in every day가 아니고요 그냥 every day in this morning 아니고 그냥 this morning 쓴다 she goes church every sunday 그래서 일요일마다 on sundays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she goes church on sundays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 안 됐다 아 좋은 건가? 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디셈버 몇 월짜리야? 네 디셈버 몇 월짜리야? 12월 그럼 11월은? 네? 11월은? 노벰버 노벰버 10월은? 옥토버 9월은? 세트버 잘하네? 네.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네, 기빙데이가 뭐예요? 어? 추석 아니에요? 땡스 기빙데이? 아, 네. 어디 있는데? 추석 아니에요? 추석 감사하세요? 어, Thanks Giving Day. 줘서 고마워. 뭔가 줘서 고, 하, 신이 우리에게 뭘 줘서 고마운 날, 추석. 추수 감사절. 오케이. 그녀가 2015년 뉴욕에 갔어. 무슨 시제? 과거. 그 다음 우린 토요일에 학교 안 가. 무슨 시제? 네. 팩트죠. 팩트. 팩트 시제. 팩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before, after, for, dur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다 얘기 앞에서 했었습니다. before는 어떤 것 전에, after는 어떤 것 후에. 그래, 손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저녁 먹기 전에 before dinner. 요거 같은 표현은 네가 저녁 먹기 전에 before you have dinner. 이거 둘 다 되는 이유는 before가 뭐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화요일이 온다. Tuesday comes. 월요일 다음에 after Monday.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막 before Monday 써놨는데 틀린 줄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월요일 전에 화요일이 온다고? 됐습니까? 아니죠. 월요일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before 있어야 될 자리에 before 있어야 되고 after 있을 자리에 after가 있어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long? 지금까지는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지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Jenny was sick for 3 days죠. 그래, Jenny가 아팠습니다. Jenny was sick. 3일 동안 for 3 days.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was Jenny sick? 됐습니까? How long was Jenny sick? 얼마나 아팠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during 뒤에 뭐가 온다? 어떤 것이 온다? 그러면 왜 while은 여기서 얘기 안 하죠? while은? 그렇죠. 지금 전체 챕터의 제목이? 전치사잖아. 얘는 어디에서 나왔어? 접속사에서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while은 접속사이다. 됐습니까? while은 주어 동사. while you we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동안. 됐습니까? 뭐 the thief came in while you were sleeping. 뭐 네가 자는 동안 도둑이 들어왔어. I'm going to visit my aunt. 나는 고모 이모 숙모를 방문할 예정이다. During the summer vacation. The summer vacation 한번 길어봤죠? During it. 그것 동안. 여름 방학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없습니까? 없죠. 자, 여러분들 마우스 있죠? 마우스. 네. 네. 마우스의 복수형이 뭔지. 마이스. 아, 이거 말고요. 아, 왜? 마우스. 아, 그게 아니었어? 마우스의 복수형. 입들이 뭐냐고, 입들. 다음에 Aiden will come back after Christmas. Aiden will come back before Sunday. 아니 왜 이래? 묻고 답하는 거 물어볼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는 아침 전에 물 마신다. 그는 아침 전에 물 마신다. 무슨 시제? 팩트죠. 나는 1년 동안 수영 배웠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근데 조금 있다 이제 2학년 1학기 때 뭘 배운다 했어요. 아 눈치챘네. 그죠?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에서 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이제 at, in, on, over, under, near.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자, 그래서 at은 어떤 느낌이라고? 포인팅 하는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저기! 여기!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은 넓은 장소, 뭐 인구미, 인도량동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D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바닥, 벽, 천정이 있는 3D 공간 속에. 그래서 모더룸, 인더룸, 인더박스, 인더빌딩 한다고요. 됐습니까? 또 뭐라고 했지? 응? 헐. 아까
In the hall. 복도에서. 미안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뭐를 오해하지 말라고. 접촉의 의미라고. 접촉. 거꾸로 매달려서 붙어 있어도 온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우리는 뭐 형광등이 천정 밑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 천정 위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정 위에는 천장 그 위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온은 이렇게 있는 것도 온이라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위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하고 다르다고. 접촉이라고. 접촉. 접촉. 생각의 방식이 다르다고. 접촉의 의미가 온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위에 뭐 이렇게 접촉되지 않은 위쪽 방향, 이 방향, 이 바로 오버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오버는 비슷한 말이 뭐라 그랬더라?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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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 Abo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더는 뭐뭐 밑에란 뜻이고 근데 뭐 책상 밑에 거기 붙어있어. 이거 온이야. 온. 그것도 온이에요? 붙어있으니까? 그래. 너무하다 진짜. 뭐 come is stuck on the backside of the desk 이렇게. 책상의 뒷면에 on the backside of the des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책상 밑에 가방을 내려놨다. 책상 밑에 뭐를 내려놨다 그럴 때 under the desk. 됐습니까? 뭐 밑에. 그 다음에 under랑 비슷한 건 뭐라 그랬죠? 뭐 밑에.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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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가는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 란 뜻이고 비슷한 말은 close to랑 around. 됐습니까? around나 또는 close to. near the school, around the school, close the school. 학교 근처에. 근데 near는 뭐로도 쓰이냐면 지금은 뭐로 쓰이는 거 배우고 있어? 전치사로 쓰이는 거 배우죠? 근데 얘는 뭐로도 쓰이냐면 형용사로도 쓰이죠. 뭐 nearer person 한번 볼까? nearer person. 아, person. nearer person. 오케이, near가 아니고 nearer 했는데. 오케이. big 이 bigger 대본 뭐지? 제일 가까운 더 가까운 사람. 그렇죠. 더 가까운 사람. 비교급이자 비교급.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를 따라서가 빠져 있죠. 장소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뭐뭐를 따라서. 그렇죠. along. 뭐뭐를 따라. 그 다음에 뭐뭐 건너편에 across고요. 그 다음에 또 뭐뭐 맞은편 할 때 across from은 장소의 전치사 to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at에 대한 얘기합니다. 뭐 at home, at the bus stop, at the airport, at the concert. 선생님 제가 공항 가봤는데 엄청 크던데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이런 느낌이라서. 됐습니까? 저기서, 여기서. 됐습니까? At the concert. 됐습니까? At the concert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들은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 at the concert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I met him at the concert. 나는 그를 만났다. 어디서? 콘서트장에서. 언제? 콘서트 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3D라 해서 3D. In the room. In the box. In the room과 in the box의 공통점은 바닥, 벽, 천정이 다 있는 거죠. 3차원적이죠. 그 다음에 in Seoul, in Japan 넓고요. In the sky 엄청 넓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은 접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아니라고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보통 뭐 일반적인 어떤 물건이 위에 있으려면 어떤 물체에 다른 물체에 접촉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접촉하려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보통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건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on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다 on이라고요. 그래서 벽에 on the wall, 의자 위에 on the chair, 책상 위에 on the desk, 그 다음에 3층에 on the third floor, 됐습니까? 3층에가 뭐라고요? on the third floor.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where에 대한 대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n이랑 비교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n과 비교되는 거. 오케이. 아, 그 다음에 on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를 이것만 하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문장로에서 이런 거 할 때 그 도로에서 그 거리에서 on the street.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지도 저기 지도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지도 보면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길에 붙어 있잖아요. 지도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on the street. 왜 이렇게 좋아해? 뭐 어려움이 있나요, 전자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뭐 접촉되지 않은 상태?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거 over, under, near 같은 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over는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above. 얘는 below, around, close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ver는 뭐 there is rainbow. 뭐래요? 무지개가 있다. over the mountain. 산 위에, 됐습니까? on the mountain 하면 되게 이상할 거 딱 붙어 있어, 무지개가 막. 산에 착 붙어가지고. 산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무지개가 막 이렇게. 되냐, 그게? 안 되겠죠. 됐습니까? over the mountain. 만약에 안개가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there is fog on the mountain이 가능하겠죠. There is a fog on the mountain. There is a rainbow over the mountain. under는 뭐 밑에. 그래서 네 가방이 있다. your backpack is 어디에? under the table. 식탁 밑에, 탁자 밑에 있다. 그 다음에 Sam이 산다. Sam lives 어디에? near our schoo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live?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ere is my backpack? 이거는 there is를 써서 묻고 답하기 너무 어렵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하고 over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둘 다 위에라고 해석하니까 알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은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붙어 있어도 on이라 했고요. over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위 위에 앉다. sit on the rock. 됐습니까? 붙어 있겠습니까? 앉아 있는데 떨어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ly over the rock. fly. 날아간다. over the rock. 날아가는데 막 바위 위에 붙어서 날아가겠습니까? 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게 막 배 다 까지겠다 막 새. 됐습니까? 하이드의 3단 변신? 하이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이드의 3단 변신 찾아오시고요. 3단 변신.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숙제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뭐 어디 찾아보면 나오죠? 중등 필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불규칙 동사라고 있죠? 이게 나와요? 당연하죠. 하이드, 하이든? 안 나온다고 얘가? 하이든 그거 아니야? 음악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한번 볼까? 하이든 옛날에 언제 내가 안 보니까 재미없어. 아, 누가 재미없어? 너가 제일 재미없어. 아, 맞아. 뭐 진짜 재미없어. 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재미없어. 알았어. 얘들아 이렇게. 어? 없죠! 아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거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나이사? 오케이. 그래서 얘들 세트가 95개에서 96개가 되네요. 와우. 재밌겠다. 하이드? 하이티오. 아.
you. 아니 아까 못하고 hide, hide, hidden. Hide, hide, hidden. 또는 hide, hide, hidden. Hidden single. 숨겨진 뭐 할 때 뭐 그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지금 따고 있어요. 네. 그때 그 hidden이 숨겨진 입장 맡긴 어떤 시죠? 입장 맡긴 어떤 시? 야, 니들 뭐 그 뭐 여고생들이냐? 여고생들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깔깔. 아니, 떨어지는 낙엽 보면 울고 뭐. 네? 깔깔깔깔 거리고. 사춘기입니까, 여러분들? 너? 얘는 왜 이래? 아까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디파트먼트 스토어 뭔지 모름 찾아오시고요. 3번에, 3번에, A에 3번에. A에 3번? 백화점. 그 다음에 찾아오라 그랬는데 아는 사람은 얘기 안 하면 유리할 텐데. 말했네. 이거 백화점 아니잖아. 무대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땅에 살고 물고기들은 바다에 살고. 백화점 아니야? 백화점이야? 나 면세점? 면세점 아니야? 그냥 내가 백화점. 쟤 웃는 거 보니까. 왜?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아니 왜? 그래서 이게 뭐지? 받아봐. 야, 너무 속보여.